예, 오늘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박사 과정 한 절반, 거의 딱 절반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나누면 또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제가 신학 박사 과정 딱 절반까지 한 후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4월에 캐나다로 유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교 낙스 칼리지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고요. 석사를 다 끝나지 않았는데 2020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맥마스터 신학대학의 박사 과정에 합격을 해서요. 지금까지 2년을 공부했습니다. 보통 박사 과정을 한 4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년 했으니까요. 한딱 절반 또는 아직 절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마쳤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이 박사 과정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박사를 마쳐야 그나마 박사는 이런 거다 이렇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또 캐나다에서 박사 과정을 한 절반 정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가 캐나다에서의 박사 과정 공부가 어떠한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나누면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캐나다와 미국의 박사과정의 시스템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코스웍이라는 것을 밟거든요. 코스웍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과목의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마다 몇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학교들은 박사과정 학생들만 듣는 별도의 과목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석사과정하고 함께 수업을 듣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요구하죠. 좀더 많은 책을 읽고 좀더 많은 과제를 요구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 맥마스터 신학대학의 경우에는요, 코스웍으로 총 8과목을 요구를 합니다. 그 8과목 중에서 4과목은 자신이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쓸 그런 전공 분야에 대한 과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제 신앙 발달 이론, 그다음에 현대 선교, 그다음에 교회 교육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독립 연구로 세속화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과목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의 과목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과목은 다른 분과와 연계된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영성에 관한 연구와 이제 목회를 위한 교의학을 이렇게 수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과목은 자신의 연구 분야, 두 과목은 이제 다른 연구 분야, 그러니까 제가 연구할 분야에 인접해 있는 다른 연구 분야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과목은 이제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론 수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교수 사역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박사 과정 학생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교수법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8과목을 이제 2년에 걸쳐서 수강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한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딱 코스가 끝난 거죠. 사실 절반을 끝냈다라기보다는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코스웍 이제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요, 제2외국어를 공부를 합니다. 이제 자신이 연구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언어로 된 논문들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언어들을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독일어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독일어로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하죠. 아무래도 이제 다른 언어들을 공부하고 나면 그만큼 자료도 많이 읽을 수 있고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관점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외국어를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서구 문명에서 특별히 발달한 학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구 이 학문계에서는 영어는 기본이고 이제 독일어나 또는 불어가 좀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언어들로 연구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연구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코스웍과 제2외국어를 이제 보통 2년에 마치거든요. 이제 이렇게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종합시험 단계입니다. 이제 종합시험은 자신이 작성할, 이제 자신이 연구할 논문을 구성할 세 가지 주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속화 이론, 그다음에 세계 기독교, 교육 신학, 뭐 이렇게 좀 주제로 선택하려고 아직 뭐 확정하진 않았는데요. 제 논문 자체가 오늘 우리 시대, 이 세속화 시대, 또는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서구에서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 시대, 또는 세속화 시대에 서구 기독교만이 아니라 서구 기독교를 좀 벗어나서 전 세계의 기독교의 관점에서, 특별히 이제 한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신앙 발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 발달을 위한 교육 신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좀 논의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제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인데요.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세 가지 주제를 이제 세속화 이론, 세계 기독교, 교육 신학 뭐 이렇게 지금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날 지금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또 깊이 논의되고 있는 저자들의 책을 각 주제마다 이제 15권씩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 45권의 책이 선정이 되겠죠. 세 가지 주제에 15권씩의 책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깊이 그 주제를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연구한 그세 가지 주제에 대한 시험을 보는 거죠. 교수님들이 출제한 문제의 답을 작성하고 또 교수님들과 만나서 이제 그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력을 검증을 받죠. 이게 종합시험입니다. 이제 이 종합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논문 써라, 이제 연구를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북미권에서는 종합시험을 끝나면 박사 후보생이다, 이래서 이제 PhD 캔디데이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 종합시험 과정에서 보통 이제 1,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을 조금 갖출 수 있겠죠. 코스웍과 제2외국어, 그다음 종합시험을 본 이후에 그 다음에 자신의 박사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프로포절을 작성하거든요. 보통 유럽에서는 이제 박사 과정을 시작할 때 논문 프로포절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권에서는 코스웍부터 종합시험에 이르기까지의 이 지난한 과정, 짧게는 3년, 길게는 뭐 2년에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뭐 거의 3년, 뭐 길게는 3, 4년 정도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논문 프로포절을 쓸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북미권에서는 박사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나름의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의 경우에는 자신이 연구할 분야에 조금 더 깊이 집중해서 연구를 할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좀 주어지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북미권에서는 자신이 연구할 분야와 그에 인접한 주변 분야까지 좀 폭넓게 좀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북미권에서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는 또 유럽에서의 박사과정이 또 장점이 있다라고 또 하시고요. 뭐 약간의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게 박사 논문 프로포절,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라는 이제 박사 논문 프로포절이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박사 논문을 작성하죠. 학교마다 요구하는 분량이 조금씩 달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만 단어에서 10만 단어 정도의 논문을 작성해야 되죠. 이제 아무래도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도 연구하지 않은 아주 독창적인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구되어 온 모든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죠. 끊임없이 이제 자신의 지도 교수님과 의논을 해가면서 논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논문 프로포절을 하고 논문 작성하는데 한 1, 2년 정도 걸리죠. 그렇게 논문을 다 작성하면 지도 교수님, 또 이제 제2 지도 교수님, 보통 슈퍼바이저라고 부르는 자신의 지도 교수님이 있고요. 이제 제2 슈퍼바이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 교수님, 제2 지도 교수님, 그다음에 보통 이제 외부 학교에 다른 학교에 계신 이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세 분의 심사를 받습니다. 이제 그것을 논문 방어식, 논문 디펜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디펜스까지 통과하면 이제 보통 그 자리에서 바로 박사라고 불러주죠. 닥터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이제 학위 서약식 때 이제 학위 모두 쓰고 뭐 가운도 입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북미권에서는
코스웍 2년, 종합시험 1, 2년, 논문 작성 한 1, 2년 이렇게 해서 박사 과정이 한 4에서 6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또 이것을 막 겹쳐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스웍 하는 도중에 종합시험을 준비를 하고 막그 도중에 논문 프로포절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뭐 천재들이죠. 사실 엄청난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했고요. 이제 딱 절반 코스웍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사실 갈 길이 좀 많이 남았고요. 또뭐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데요. 또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게 주어진 제가 가야 될 길들을 갈 것이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이 공부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배우는 것들, 제가 경험한 것들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이 제가 나누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잘못 설명한 것들 있거나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이 캐나다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학교, 뭐 그렇게 작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맥마스터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중간까지 공부한 학생의 아주 개인적인 후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